저 박정아가 2001년도에 주얼리로 데뷔를 하고요. 주얼리 4기까지 14년 동안 리더로 활동하면서 필수 조항 드립니다. 9개의 조항을 읊을 때마다 오른손을 들고 눈으로 따라 읽으며 경청하면 됩니다. 딱 9개니까 우리 한 명씩 한번 읽어볼까 봐요. 네. 걸그룹 9개명 제1개명 정말 먹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땐 과감하게 나는 뭔가 지금 정신 과감하게 먹어. 숙소 계단이나 베란다 등 사각지대에서 몰래 먹는다. 혹은 달빛 낙원에 출연하자고 조른다. 맨날 온다. 제2개명 관심이 가는 남자가 생겨도 3년 차까지는 꾹 참는다. 아~ 자, 3개명으로 갑시다. 어? 네. 3개명. 3개명. 제3 빠밤. 혼자 나와. 네. 멤버 중에 누군가 한두 명이 먼저 잘 돼도 질투하지 말아라. 제4개명. 너무 일찍 무리해서 섹시 컨셉을 시도하지 않아도 된다. 빠밤. 아! 오, 섹시 컨셉은 언제나 해도 되잖아요. 네. 몇 년차쯤에 도전하는 걸로 할래요? 저희 막내가 성인이 그렇죠. 아직 미성년자이기 네. 때문에 몇 살이야? 17살. 3년 뒤쯤에. 네. 우리 혜연이가 17살이야? 네. 어머나. 00년생입니다. 네. 17살이라고? 네. 네. 잠깐만 나 너무 출근했어. 밀레니엄 베이비. 아, 그렇구나. 00년생. 네, 네. 아, 그렇구나. 걸그룹 9개명 제5개명 선배에게 예의는 시키되 눈치는 보지는 말아라. 빠밤. 어, 좋다. 어떡해. 솔직히 구구단 처음 만들어졌을 때 왜 9명일까? 나는 솔로 해도 되는데. 난 솔로라서 모든 아니 난 너무나 난 모든 완벽한 실력을 갖고 있는데. 세다 세다. 아니 갖고 있는데 왜 나를 이 걸그룹에 넣었을까? 난 정말 이해할 수 없지. 너 이해할 수 없지. 너 진짜 이해할 수 없잖아 지금. 너 이해할 수 없는 눈치네. 언니 대답 잘해요 언니. 잘 듣고 있습니다. 내가 9명 다 보내버릴 거야. 아 대답해야 되나요? 아우. 당연하지! 어, 넘어갔어, 이제 나야. 나야, 이제. 선배님, 정말 요즘에도 거울 보시면서 예쁘다고 생각하셔서 나 왜 이렇게 아직까지 예쁜이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? 오늘 아침에 방금에, 방금도. 어머, 아침인데도 예쁘네. 어, 말해, 뭐해, 당연하지. 걸그룹 9개명, 제 6개명. 정말 못하는 건 잘한다고 거짓말할 필요 없다. 빠밤. 그럼요. 저 우리 여기서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봐요. 나 이거 진짜 못한다. 나는 진짜 내가 이건 진짜 우리 구구단에서 제일 못한다는 게 있다. 염예찬님께서 나영 씨가 애교 크크크 하셨는데 나영 씨가 왜 괜찮다는 건가요? 아니면 못한다는 건가요? 제가 애교가 정말 없어요. 네, 정말 없습니다. 이렇게 말씀드리기 정말 못해요. 어, 진짜. 네. 네, 진짜.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막내한테. 나 기생궁 것도 해봐요. 잘하시는데. 진짜. 엄마 어떡해. 어, 저 지금 체면 건다 자기한테 지금. 아, 제가 정말 애교가 없거든요. 할 수 있어요, 언니.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애교 두 번 한다. 아까도 했는데. 에? 언제 했죠? 언제 했죠? 혼자 했나 봐요. 아, 혼자 연습하고 아, 화장실에서. 둘, 셋. 나 귀신공 꽃도. 어, 정말 좋아. 어머나 세상에.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? 목이 아니야. 목이 헬륨 가스를 마셨나? 럴수. 자 나영 씨가 다시 한번 해봅시다. 비트 잘 타던데. 자 가자. 체키라 어 예. 노래 맞잖아. 나영이 야 어 예. 나영이 나도 흥이 많아서 흥 나요. 니들 나들보다 흥 많아. 내가 내 흥 따라 올라면 아무도 못 따라와. 예. 우주 해석. 야. 유래
유레카다. 야, 이건 유레카야. 걸그룹 9개명, 제 7개명.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는 버릇을 기르자. 빠밤. 우리 소희 양은? 저도 저는 아예 돈을 엄마께서 관리해 주셔가지고 저는 그런 문제는 할 때가 되면 하겠다. 소희 그 뭐지 늘 하는 말이 있어요. 엄마 말 엄마 뭐래? 매일 전화해서 맨날 하루에 하루에 한 번씩 말 엄마 뭐래? 떡볶이 먹을 때도 나 돈 있어. 엄마 말 엄마 뭐래? 돈 있다고 사준다고 불러가놓고서 엄마 보라 언니 짜장면 사주다니까 말 엄마 뭐래? 그러면 진짜 딱 만 원만 보내주세요. 아니 그러니까 엄마께서 저한테 돈을 다 주시면 한꺼번에 쓴다고 걱정하셔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나눠서 주시거든요.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용돈을 받는구나. 네, 용돈을 받고 있습니다. 8개명으로 한번 가볼게요. 우리 네. 셀리앙 네. 괜찮아요? 네 괜찮아요. 네. 네, 제 8개명 가족들에게 관한 자증을 괜한 짜증을 부리지 말자. 와, 잘했어. 맞아요, 맞아요. 이제 9개명 팬들의 소중함을 잊지 말자. 에이, 바바, I love you. 지금도 밖에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도 보고 있잖아요. 가서 좀 자요. 그래요, 그럼 우리. 혜연 양이 막내니까 네. 대표로 네. 얘기해 줄래요?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. 네, 아. 대표로 메시지 한번 보내줘봐요. 아, 팬분들, 아까 저희 뭐지 음악방송 할 때부터 계속 와 계셔주시고 맞아요.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. 항상 아침마다 항상 와주시는 분들이거든요. 진짜로 너무 감사드리고 팬사인회 때도 너무 감사드려요. 오늘 얼른 들어가서 빨리 쉬세요. 사랑해요. 감사해요.